적어도 말이야, 첫 번째 보스는 만나게 오도록. 숭배, 관절 부수기. 시간의 모래. 황금우상. 도구 외세. 또마뱀 꼬리. 도쿠와 처가 과연 일망에서 죽을까? 첨탑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냥. 부복. 라가블린 앞에서 부복하는 왓처. 지금은 패치되는데 전에는 곤충박제 처음 나왔을 때는 라가블린 첫 턴에 계속 첫 턴에 바로 일어났었는데. 광휘. 어허. 사색. 어허. 추월 사마로. 어허. 아. 아하. 추월 관절 부수기. 관절 부수기는 되게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거는 필드에서 먹고 굳이 사진 맙시다. 왓처 너무 유머러스하지 않아요? 정말 정말 재밌는 캐릭터야. 세 개 다 괜찮은데. 전지가 좋은 점, 숭배로 강림 가능. 헌신이 좋은 점, 광휘 데미지 올라감. 회피 도약이 좋은 점, 회피 도약이라서 좋음. 헌신. 커피, 검은 별. 커피, 검은 별. 검은 별 있어도 엘리트 잡을 덱이 아닌 거 같은데. 엘리트 잘 잡을 덱은 아닌 거 같음. 개노답 사명제 진짜 개노답이라서 엘리트 두 마리만 잡읍시다.
검은 별이니까 두 마리 잡아도 네 마리 잡은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제 약화 걸라 그래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분분 모래로 저거 잡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분화 다 빠져가지고 지금. 광풍. 지금 넣을 거면은 돌려차기 넣고 싶은데. 개시계 맞았는데? 수집. 시간의 모래. 이때만 빨리 잡히냐. 1. 벨트 휘두르기. 비탄. 저걸 먹네. 쫓겨난 개노삼. 휘갈김. 안녕하세요. 와, 알파. 마음의 옷에. 숫돌. 회중식에 좋고. 상점 여기 있는 거 킹받네. 상점 안 보려면 여기로 가야 돼.
강림. 수리검 병법서. 수리검 나서는 광풍도 할 만한데. 현실 속이기도 괜찮아 보이네 지금. 까까. 추월 외세 찍기 분분 찢 광 까까. 요행 수리검 있는데 요행 부복 천신 어우 듣기 좋아. 부복 요행 어허 헌신 강화할까? 이거 어차피 보스전 수비 안 될 거라서 템포 높여서 잡는 게 최선일 것 같아. 이거 명치 달리자. 아씨 잠깐만. 아 왜 광위를 가져가. 야 정신 차려. 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광휘는 얼마 하필 중요한 카드 뺏겨가지고. 네, 뭐 때문에 고민하냐면 회중시계 때문에 지금 다음 턴에 강림 볼 거면 회중시계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체력은 좀 깎이지만 회피도약 헌신 광휘. 뭐 지금 덱에 광휘도 좋고 헌신도 좋고 회피도약도 좋고 영혼방패도 다 좋지. 회중시계 영혼방패 정말 좋을 것 같다. 애매한 것만 나왔네. 저거는
쓰기도 힘들 것 같은데. 다음 턴에 강림해도 딜 카드 하나도 없어. 부복! 아, 이 강림이 다가 아닌데 돌려차기 안 나오나? 라그나로크. 돌리로 영방? 마요? 헌신? 사색. 갓방. 덱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돌리 광휘. 하위모 뭐야? 드루 더 땡길 방법 없을까? 마음의 요새. 마음의 요새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파워 너무 많나? 맹공이 나와야겠네. 맹공 돌려차기. 들어오는 뭐 학습 이런 거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베개? 어허. 어허. 지금 좀 아슬아슬한데. 아닌가? 덱 충분히 센가? 안 하던지다니까 덱 파워 가늠이 안 된다. 어련히 이 정도 세겠거니 하는 게 없네. 오잉? 아유, 이런. 뭐, 그래도 잘 잡았다. 자면 되고.
매돌 행꽃 고요함. 백예배는 우리 와서 컴드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드로우만 받쳐주면 약한 덱은 아닌데. 하긴 뭐 모든 덱이 다 그렇겠지. 돌려차기. 이거 말고 저게 뭐지? 맹공. 정신 후향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광휘 변경전이요? 좀 많이 바뀌었지 않나? 내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체력 채우는 거였는데. 아, 이게 이래가지고 안 된다. 115. 광희가 엑스코스트에 체력 채우는 거였죠. 정신수양. 엑스코스트에 체력 채우고 소멸 휘발 잡히면서 해야 돼. 그때는 왓처 컨셉이 보존 컨셉이 좀 셌었는데. 그래가지고 보고로 쌈싸먹고. 제발 독고 안 빠지게 해주세요. 독고 안 빠지게 해주세요. 산신령님. 에반테. 내 좀 심했구만. 요 정도 들어오는. 광. 아카베코 음향성. 음향성은 괜찮아. 아카베코는 별로 안 괜찮아. 신성 없나?
전. 신수왕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 루스 먹고 하나? 뭐 그럴 수 있지. 고작 3배로 원하는 카드를 먹으려고 하다니. 가차를 해보면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헌신, 숭배, 광휘 뽑고, 광휘 쓰기 전에 오케이 바로 강림하고. 드로우 영상. 이거 사색 쓰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았을 텐데. 잠깐만. 수양 영방 분화 부복 관광 사색 관광 하면은 허접으로 만들 수 있겠다. 방휘 개세네. 달팽이 어서 오고가 아니라 달팽이는 오지 마라 제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얘가 싫어 그냥. 그리고 그렇게 약하지도 않은. 7 8 아씨. 아이 4장 쓰면은 회중시계 못 보는데 난 생각을 잘못했네. 3스택 정도 남길걸. 외세 맹공. 맹공 떴다. 나이스. 맹공 체험판 말고 뭐야 달팽이 어디갔어? 와차랑 달팽이랑 배색도 비슷하고 전용 대사도 있고 보면은 문양도 똑같아요. 근데 스토리는 모르지. 스토리는 메가크립도 모를걸. 걔네들도 스토리 안 짰을걸요.
포션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잠금 걸쇠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광휘가 지금 딜 다 챙겨주니까 타격 필요 없겠지. 나도 예전엔 당신 같았죠. 와, 저 같았다고? 헛소리야, 넌. 아니다. 생각보다 가능성 있지 않나? 저 양반 첨탑에서 장사하고 있잖아. 물건을 어디서 떼왔을 거 아니야. 뭐 도매상에서 떼온 건 아닐 거 아니야. 파밍 존나 했을 거 아님. 아이고, 세게 맞았다. 펜타그래프도 없는데. 숭배 뽑고 광휘로 잡고 회피도약. 회피도? 약이다. 취향 막아주고 양 스택 쌓고 망할. 저기 나왔어야 했는데. 마음의 요새가 나왔어야 했는데. 소리. 쉽지 않음. 강림하고 다음 턴에 강림하고 드로 조전해.
회피도에게 도움이 안 되네. 꼬리가 맞춰 꼬리가 134, 200, 1들 수리검 덕분이네. 이 정도면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독고가 안싱싱하네. 근데 사실 나 아까 실수 안 했으면 독고 안 빠지지 않았나? 순서 똑바로 했으면 아까 독고 안 빠졌던 것 같은데. 빛나는 것이 좋아. 그래도 검별 유물 6개는 먹었네. 유물 6개 추가해줄 정도면은 보스 유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